안녕하세요. 아트서랍입니다. 오늘 강좌할 내용은 바코드 만들기입니다. 이 강좌는 아무래도 디자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게 되실 것 같네요. 제가 패키지 디자인 작업을 하면서 가끔씩 바코드를 넣어 드릴 때가 있어요. 최근에는 바코드보다는 QR코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아직도 바코드를 사용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여러 사이트에서 무료로 바코드를 만들 수 있게 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PNG 파일이나 JPG 파일로 제공을 해주지만 일러스트 파일로 제공하는 곳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 군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필요하시다면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먼저 인터넷 창을 하나 여시고요. 더 THE-BURTONS.XYZ라고 칩니다. 더 버튼즈라는 사이트고요. 친 상태에서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뜹니다. 여기에다가 사용하고자 하는 넘버를 여기다 칩니다. 대부분 바코드가 88로 시작합니다. 예전에 쳤던 게 있네요.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3자리 몇 자리 바코드인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QR코드도 생성이 가능한데요. 지난번에 제가 꿍알 사이트를 알려드린 것은 꿍알 사이트가 사용하기가 편리해서 알려드린 거고요. 여기 채널은 바코드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쳐놨던 88로 시작하는 바코드 13자리를 입력해놨고요. 첫 번째가 바코드 숫자 입력, 그 다음이 메이크 바코드라고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코드가 생성이 되었어요. 여기에서 EPS로 할 건지 PNG로 할 건지 JPG로 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창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EPS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EPS로 저장이 되었고요. 내려놓고 일러스트에서 한번 EPS를 불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일러스트 파일로 열어서 가져왔고요. 이 EPS 파일은 일러스트로 열었을 때 벡터 파일이라서 그림을 키워도 이미지가 뭉개지거나 깨지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일단은 문자를 윤곽선 만들기라고 해서 아웃라인을 만들어서 글자를 이미지화 시켜줍니다. 그리고 선도 마찬가지로 오브제 패스 윤곽선 만들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글자랑 선이 모두 다 완벽하게 그림 파일로 변했고요. 이거는 마음대로 키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일에 PNG 파일이나 JPG 파일로 가져와서 포토샵으로 열었을 때는 키웠을 때 깨짐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코드를 일러스트로 가져오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사이트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원하는 곳에 붙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실 거죠? 감사합니다.